직접관계대명사 바로 접근할게. 이미 내용 아니까 이게 딱딱 끊어야 되지. 줄리의 선행사 뭐야? 사 남이지. 뒤에 동사부터 튀어나와서 무슨 격? 그러면 뿌 또는 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맞춰줘야 돼. 주어동사 수익태치까지 해줘야 되지. 선행사가 3인칭 단수니까 해부야 해지. 그렇지, 해지지. 해석은 꾸며주어서 해석을 해야 돼. 로미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줄리엣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도 딱딱 끊었어. Flowers, 선행사고. 사물이지. 뒤에 동사부터 튀어나와서 무슨 격? 야, 이씨. 동사부터 났다고. 주어가 관계대명사가 됐으니까 직격이지. 동사 앞에 주어 있지. 이게 헷갈리고 있어. 사실 목적격은 안 들었어도 됐어. 근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시험에서 나올 때는. 동사가 가장 쉬운 거야. 자, 위치나 대시고 주어동사 수일치 해줘야 되지. 복수니까. 복수니까. 이즈냐고 아냐고. 아지? 어. 추저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유추하면서 수업을 들어야지. 근데 뭐 계속 패턴과 반복이 있는데 수업에. 이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돼?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공통 요소를 찾아야 되지. 저 소년을 봐라. 그는 춤을 추고 있다. 더 보이와 시가 공통 요소지. 자,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뭘 결정해? 선행사를 결정하는 거지. 선행사. 사. 남이지. 세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뭘 결정해? 주격, 수격, 목적격을 결정하지. 주어니까. 주격이죠? 그러면 네 번째, 이걸 합쳐가지고 관계대명사를 결정하는 거지.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이면 훈아 되시죠? 이렇게 꾸며주면 Look at the boy who is dancing. 춤추고 있는 소년을 봐라. 자, 예를 들어서 who he is dancing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되지? 없어져야 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딱딱 끊으면 선행사가 사람이지. 오케이? 뒤에 동사부터 튀어나왔어. 선행사 사람이고, 그러면 무슨 격이야? 주격이니까. 후나 대시 되는 거지. 당도난검 is the person who, which they founded 조선. 딱딱 끊었어. 자, 선행사 뭐? 사람이죠. 자, 뒤에 동사가 나와서 이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find가 찾다란 뜻이 있잖아. 이거의 과거형은 found야. 오케이? 근데 found가 원형이 있어. 설립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오케이? 이때 과거형은 founded. 과거 분사형도 founded.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으로 쓰였겠지. 동사부터 튀어나왔으니까 무슨 격? 주격, 후나 대시되는 거지. 이런 건 과거니까 주어동사 실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일반 동사이고, 아니 그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현재형인데 조심해야지. 딱딱 끊었어. 하우스 뭐? 선행사, 사물. 헤즈 동사부터 튀어나왔어. 무슨 격? 위치나 대시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중간 삽입 형태지. 노란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은 줄리엣의 집이다. 그래서 로미오 앤 줄리엣 내용이니? 그리? 아직 안 배웠어? 강화도. 마 브루트어스 어 캣. 딱딱 끊었어. 선행사 뭐? 동물이죠? 다음에. 아이고, 여기서 끊었어야 되네. 동사부터 튀어나왔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면서 이건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 3인칭 단수니까. 이제를 물어봐야 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쉽게 하세요.